경북 경사는 솔촌과 원효대사, 일연이라는 성현을 한 명도 아닌 세 명이나 낳은 삼성현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삼성현을 낳은 고장답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언택트 힐링 관광지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문화인 관광 경북을 만나다 경북 경산의 언택트 힐링 관광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산 803 감봉 속초 열애자상 일명 갑바위는 경산시 와천면 대안리 산 44번지 해발 850m 감봉 정상에 있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 보물 제4대 상수기로 지정된 높이 5.48m의 화강암 속초 불상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평생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소문나서 요즘 같은 이 시철이면 수험생 부모님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경산쪽 갑바위 등산로는 일상의 힐링과 재충전하기에 알맞은 길이의 경사로입니다. 경산은 저수지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12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12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 중 남매지는 분망한 도심의 망중안을 대표하는 저수지입니다. 남매공원 주변에는 경산시청과 보건소, 경찰서, 교육청 정보센터, 경산중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세영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매지는 1928년 축조되어 그동안 인당들의 녹음 용수를 공급해왔지만 주변의 도시화로 관공서와 아파트가 들어서며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감에 따라 경산시는 2009년부터 2011년 남매공원 조성 사업으로 저수지 둘레에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만들고 수중 분수와 수상 공연장, 수중 데크길, 바닥 분수 등을 조성했습니다. 한여름이면 바닥 분수에 아이들이 모여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밤이면 멋진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남매지는 화려한 연꽃과 분수쇼, 애틋한 전설과 평온한 일상, 조용함과 왁자지껄이 뒤섞여 있는 경산의 중심 공원입니다. 경산시는 삼성현을 기리기 위해 경산시 남산면에 513억원을 들여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30여 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삼성현 관련 유물과 자료를 한자리에 모으고 2015년 4월 시민들의 휴식문화공간으로 개장했습니다. 주변 경치가 뛰어나고 자연의 정치가 물씬한 곳에 자리 잡은 26만 제곱미터의 넓은 마당에는 자기가 꾸어진 조경과 꽃밭, 국궁체험장, 레일설매장, 둘레길, 어린이 놀이터, 야외 공연장, 바닥 분수대, 유아수 체험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방곡지는 남산면 방곡리에 위치한 농업용 조수지입니다. 뚝에는 200년 이상 된 버드나무 수문암은 그루가 줄지어 있습니다.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물에 비친 그림자와 완벽히 대칭된 모습은 자연이 연출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봄이면 만발하는 복사꽃과 함께 어우러져 주변 일대는 장관을 이루며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고 4월 주말에는 하루 관광객이 5,000명을 넘기도 합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와 2013년 안전행정부의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영화 드라마 웨딩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코로나로 피폐해진 마음을 추스리며 삶의 작은 위안을 얻고 망중안에 일상을 다독이고자 한다면 경산의 언택트 힐링 관광지로 떠나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